역대 모든 드라마 안에서 등장했던 공개 고백 장면 중 가장 최고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남자인 제가 다 두근거릴 정도로 설레었던 치열의 고백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께서도 잠못 이루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당장 고백을 한 상황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그간의 두 주인공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상황이 된것 같아 보이죠. 이어진 10화 이곳속 내용들을 보면 죄다 답답한 상황들이 예상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했던 장면, 학원 앞 트럭 시 시위 장면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싶죠. 유부녀에 미쳐 학생을 버린 최치열, 퇴출하라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트럭 앞에서 책들을 불태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치열의 모습도 등장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아마도 해당 사건을 통해 강사 최치열의 모습은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침대 옆에 있는 침낭 속 치열의 모습만 등장하게 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이후 고백을 통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치열을 찾아간 행선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대체 왜 그랬냐는 행선의 말에 그쪽을 좋아하고 있다 말하는 치열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상황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지만 해당 장면은 왜 이렇게 또 설레는지, 치열의 2차 고백에 또다시 당황한 듯 치열만 바라보는 행선의 모습을 보니 왠지 더욱 빠른 전개로 자신의 마음 또한 고백하는 행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가져보게 되는데, 아마도 10화 내용 중 가장 설레이면서 기대되는 장면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면을 보면 장소가 조금 특이해 보이는데요. 미러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노래방이거나 혹은 코인 노래방이지 않을까 싶죠. 실내가 좁은 걸 보니 코인 노래방이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또 누군가들에게 쫓겨 숨어 들어간 장소가 된 건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해당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니라면 현재의 상황에 치열의 답답함이 묻어 있는 노래나 행선에게 향한 마음이 묻어 있는 노래 등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진 않을까 하는 기대 가 되기도 하네요. 이후 치열을 찾아다니는 지동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때문에 치열이 사라진 건가 생각이 되기도 했죠. 결국 행선을 찾아간 동이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해당 장면에서의 행선의 옷차림과 마지막 행선의 장면이었던 그 사람을 좋아했나봐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에서의 옷차림이 같은 것으로 보아 동이를 만난 이후 행선 역시 치열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하지만 치열을 찾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정리하겠다 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치열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어서 정말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멀리 떠나버리는 결정을 한 치열일지 답답한 상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답답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힘들어하는 헤이의 모습도 등장했는데, 결국 모든 상황을 되돌리려 엄마와의 상황을 고백하게 될 헤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렇듯 이번엔 행복한 전개보다는 다소 답답한 전개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어질 10화에서 행성과 치열, 그리고 헤이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